네, 안녕하세요. 현재 구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선일입니다. 오늘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9년의 기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과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부와 석사는 일단 한국에 있는 고려대학교와 가이스트에서 마쳤고요. 그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어 미네소타와 미시간에서 각각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대학원 기간 동안 주로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센서 인터페이스를 했었고요. 카이스트에선 주로 이미지 센서, 미네스토에선 터치 및 프록시머티 센서를 개발해서 인공 피부 개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시간에서는 브레인 인터페이스 또는 뉴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바이오 메디컬 시스템 연구를 진행했었고, 원래는 목표는 이제 교수였지만 박사를 마칠 무렵에 좀더 새롭고 뭔가 다이나믹한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리콘밸리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인터뷰일 텐데요. 저는 그 당시 때 이제 교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거였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군데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여기는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몇 개의 회사들인데요. 그 당시 냈던 레주메는 한 100군데 정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실리콘 칩 디자인 회사부터 연구소, 바이오 메디컬 회사, 그다음 어떤 시스템 회사, 또 삼성 SDS 같은 컨설턴트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오퍼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인터뷰의 간단한 팁들을 여러분들과 쉐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의 인터뷰 프로세스는 이력서와 지원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과하면 온사이트 인터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인터뷰를 진행한 후 채용회의, 평판 조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여러 단계 과정 중에서 특히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지원자들의 노력과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력서 작성 시 이력서는 약간 성과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 지원하는 직장에 맞춰서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부 추천을 통해서 하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는 것 또한 권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 여러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 걸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전공 지식 또는 전문 지식들을 반드시 복습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를 들면 경력이 15년 되신 분이 계셨었는데, 막상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학부생들한테 물어볼 만한 질문을 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전공 지식도 반드시 복습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인터뷰 내내 좀 열정적으로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팀원으로서 잘 어울리는지 않는지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항상 친근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인터뷰하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친근하게 하시도록 당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시간대랑 생활하는 곳, 물론 한국도 시간대가 다를 텐데요. 저는 당시 미국 중부에 있었고 실리콘밸리는 서부에 있었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고, 따라서 서부 쪽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땐 오후 인터뷰 섹션에서는 저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지면서 인터뷰에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걸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부터 그쪽 시간대에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었고, 실제 인터뷰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인터뷰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뷰를 통과하고 못하고는 사실 개인의 실력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회사들 같은 경우, 예를 PI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뷰 본날한 2천 명을 레이오프를 해서 인터뷰 진행자가 갑자기 없어진 적이 있었고요.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해 처음으로 30여 명의 지원자를 한 번에 초대해서 여러 팀이 인터뷰를 보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제가 2등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차후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해에는 단한 명도 뽑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A스타 같은 경우는 연구소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인터뷰가 아예 멈춘 적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터뷰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꼭 본인의 미흡함 때문이 아닌 회사나 연구소나 이런 상황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 많은 회사들 중에 결론적으로는 마벨이라는 회사로 첫 실리콘밸리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마벨에 조인을 하게 됐는데요. 졸업 후 짧은 기간에 포스닥을 걸쳐서 들어온 마벨은 팹리스 실리콘 회로 디자인 회사였고요. 그 안에서 박사 때 했던 여러 가지 회로 설계 경험을 기반으로 서티스를 디자인했었고, 그 기간 동안 실제 소자들을 직접 디자인, 그 다음 인더스트리 레벨의 설계, 테스트 등의 일련의 과정들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후에 조인하게 된 회사는 애플이었고요. 애플에서는 아이폰 디스플레이 분야에 설계 및 디자인을 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당시 했었던 제품은 아이폰 10이었고요. 첫 번째 OLED 디스플레이였고요. 그 이후에는 선행 과제를 3년 정도 가까이 담당했었습니다. 그 선행 과정 기간에는 선행 과제였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랑 아주 끝도 없는 발표, 분석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련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애플이라는 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제약이 있었고 더 넓은 분야에 대한 일을 하고 싶은 저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차에 구글에서는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현재의 구글로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글의 대표 제품들 여러 개 중에 여기에 보시는 8개 제품들은 매달 10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 엄청난 제품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인 걸 고려하면 현재 구글의 제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왜 하드웨어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여러 제품들의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이 구글 내부에서 필요했고 그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고자 구글 하드웨어 팀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경우는 구글 픽셀폰을 개발함으로써 더 많은 새로운 기능들을 테스트하고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안드로이드 유저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속해 있는 구글 하드웨어 팀의 간략한 조직도인데요. 2015년에 모두 아시다시피 구글은 알파벳이란 주주를 회사를 만들고 그 산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글 밑에 픽셀 비즈니스 유닛을 만들고 거기서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특히 디스플레이 팀의 E아키텍트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글이 하드웨어를 하냐, 무슨 하드웨어를 하냐 이런 말씀, 제 친구들도 심지어 물어보고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구글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맨 왼쪽부터 이제 핸드폰, 크롬북, 와이파이 라우터, 무선 이어폰 및 여러 가지 네스트, 홈 네트워킹 하드웨어들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핏빛까지 인수를 하여 핏빛도 이제 구글 하드웨어 팀 내에서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이는 거는 3년 전에 출시된 구글 픽셀 4인데 이거는 제가 구글에 조인했을 때 처음 담당했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년간 일했던 디스플레이는 올해 픽셀 6, 6 프로라는 이름으로 올해 말에 발표가 되었고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설계한 엔지니어로서 한국에서 픽셀폰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이 무척 아쉽지만 향후에 판매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이번 픽셀 6, 6 프로에는 카메라 기능이 대폭 향상되고 AI, 텐서 칩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특히 그중에 저는 더 부드러운 화면의 움직임을 위해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간략히 모바일 디스플레이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는 더 밝고 더 부드럽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삼성이 최초로 120Hz를 지원하는 핸드폰을 출시를 했었고요. 올해에는 애플과 구글도 120Hz를 지원하는 핸드폰을 내놓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13 프로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고요. 이거는 제가 애플에 근무 당시 개발했던 프로젝트가 결국은 MP로 나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똑같이 120Hz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했었는데요. 120Hz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문제는 파워였습니다. 기존 핸드폰들이 60Hz로 동작하는 것 외에 두 배로 빠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파워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나오는 120Hz 지원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내용의 업데이트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사율이 10Hz로 떨어져서 파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 기기에 있어서 얼굴이자 많은 모듈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지난 9년간 정신없이 생활을 했었고,
그런 가운데 놓쳐버렸던 여러 가지 제 진로, 이 목표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는,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수많은 성장 목표가 있고 개인마다 개인의 목표가 다 다르겠지만 여기선 저의 성장 목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마벨이라는 회사에서 작은 소자를 개발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뮬레이션 스킬과 다양한 핸즈온 능력을 배웠으며 전반적인 설계 과정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애플 및 구글에서도 디스플레이를 설계하고 담당하는 데큰 도움이 됐었고요. 소자에서 모듈로 전문 분야의 폭을 넓히고 좀더큰 시스템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좀더큰 레벨, 더 높은 레벨 시스템 레벨 개발과 설계 분야의 경험을 더욱 쌓아 나가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꼭 디스플레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현재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가 아니면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토론을 할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시는 게꼭 필요하시고요. 또한 많은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의 경우 미팅을 통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달력 있는 프레젠테이션과 자료 준비, 발표 능력도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또한 미국 회사에서는 DRI, Directly Responsible Individual이라고 해서 그 분야의 책임과 리더십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그 분야에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됨으로써 회사에 좋은 임팩트를 주고 자신의 성취도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경쟁력 있는 남들과 다른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소프트웨어 지식이 있다면 아주 좋은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될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회사 입사 당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많진 않았지만 부단히 노력해서 지금은 파이썬, 매트랩, 뭐 C++, 쉘스크립트 등의 소프트웨어 스킬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능력은 간단하게는 측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할수 있게 돼서 측정 시 생길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다든가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툴의 개발의 디딤돌이 될수 있고요. 더욱이 나아가 그 하드웨어 시스템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실제 하드웨어 구현 이전에 미리 성능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매트랩 및 파이썬 등을 이용해서 가상 디스플레이 또는 디스플레이 표면의 온도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었고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디스플레이 성능의 향상,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분석 툴을 사용은 하드웨어 개발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고, 동시에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로서 굉장한 경쟁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프트웨어 기술을 하드웨어 엔지니어라고 등한시할 필요 없이 꼭 익히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더 넓은 분야의 경험을 할수 있도록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 가끔 엔지니어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아무 어떤 회사에도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지난 몇십 년간 실리콘밸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나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만의 역량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 예로도 머신러닝 및 AI 기초 수업을 통해 앞서 언급한 가상 표면 온도 시뮬레이터를 제작하기도 하였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 수업 및 파이썬 고급자 수업, 그리고 알두이노 개발 같은 것도 틈틈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즐겁게 생활을 할수 있는 열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은 실리콘밸리의 많은 회사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권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벨에서는 매주 각 엔지니어가 발표를 하는 주간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었고요. 그다음 초빙 연사도 자주 마련해서 엔지니어에게 더 폭넓은 분야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수강료를 지원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애플의 경우도 이런 수강료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있었지만 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너무 바빠서 그런 혜택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애플에서는 일하는 문화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문화라면 많은 보고와 발표, 토론,
새로운 분석 방법의 연구 및 지원 등 저에게는 이런 것이 많은 교육의 기회가 됐었고, 그로 인해 제 자신이 배운 많은 전문 지식과 경험은 지금도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경우는 타 회사와는 다르게 직원 교육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 웹사이트인 그로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외부 교육 사이트들이랑 제휴를 맺어서 많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 및 도전을 원하는 구글 직원에게는 사내 이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있는 팀 이외에 다른 팀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그 자유도가 높아서 실제 제가 아는 많은 엔지니어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에어리어 120이라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즉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0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는 일을 20이라고 해서 120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자신의 본업 위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몇몇 엔지니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구글에서 그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종의 사내 벤처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 있고, 원하시는 엔지니어들이 자기만의 새로운 개발을 계속 끊임없이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회사들은 서로 각각 다른 방식이지만 엔지니어의 자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은 오늘도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 분야의 확장은 간단하게 도표로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I-shape이라고 있는 부분에 수직으로 그려진 박스 부분은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박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분야의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 분야들이 다른 일반 지식과 결합하여 기존에 습득한 내용을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T-shape이라고 하고, 추가적인 전문 분야를 펼쳐나가면서 여러 기술들을 다양한 경우,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것을 파이 모양의 인재상을 뜻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파이 쉐입의 그런 인재상을 추구하고 대자하고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그것보다 더한 단계 더 나아간 2개 이상, 3개, 4개의 콤 쉐입의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고요. 저의 경우에도 박사 때 했던 뉴럴 인터페이스, 마벨에셋 앤 솔데스,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2로서 저도 현재 이런 콤 쉐입을 내 모델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버가 되자. 전문 지식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한 회사에서 그룹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브앤테크라는 책에서 소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회사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테이커라고 하고요. 주고받기를 원하는 사람, 매처라고 하고, 그다음 주는 데 관대한 사람, 기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니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테이커나 매처가 아닌 기버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기버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과에 영향이 안 미치는 선에서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주는 기버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남을 도와주기 때문에 더 많은 분야에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공도 따르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구글에서는 사실 이런 문화를 잘 조성하기 위해서 GThank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엔지니어가 저의 일을 도와준다면 그의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는 그 사람에게 GThanks라는 것을 보낼 수 있게 되고요. 그 GThanks라는 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그룹 전체가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그런 감사한 내용들을 다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소정의 금전적 혜택도 주어지고, 이를 통해서 기부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구글에서는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 분야의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회사 내에서 기부가 되도록 노력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분명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애플 CEO 스티브 잡스의 말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잘 되었다면 현실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다음에 할 일을 찾아라. 사실 이 말은 이제 애플 본사 복도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글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글을 읽고 귀감이 됐던 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